저의 웃음소리를 조금 작게 내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작게 내지 아, 그렇지. 말고 웃음소리. 웃음소리를 작게 내야 돼. 이거 봐, 이거. 안 돼, 듣기 싫어. 마이크를 떼지 말고. 아,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진짜 최악이다. 눈으로 말해요? 미치겠다. 아,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함춘호의 메타버스 쇼라는 그좀 신개념 아바타로 진행하는 그런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진행 같은 같은. 네, 그런 방송을 다녀왔었는데 그 이제 어플 전용 어플 설치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때 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거 이제 어쩜 채널 저희 이제 운영하는 채널에서 갔다 온다고 이제 홍보 영상도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그때의 그 레전드 게스트로 오신 분이 이제 김세아 김세환 선생님. 네. 선생님. 그 세시봉 예전에 네. 멤버 중에 한 분이셨던 네, 김세환 선생님. 예전에 이제 포크의 황태자 뭐 이런 그렇죠. 별명으로 불리셨던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아, 네. 아이돌이었죠, 그 아이돌. 맞아요. 그때 당시 무교동의 아이돌. 네. 네. 정말 나이가 지금 48년생 네, 75세시거든요. 한국 나이로. 75세시군요. 근데 정말 너무 형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걸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형이야? 막 이런 형이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김세환 선생님이 이제 오시니까 뭐 저희 뭐 너무 까마득한 후배니까 당연히 뭐 맞아요. 저희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함춘호 쌤이 가가지고 아 이쪽은 이렇게 뭐 기타 하는 친구들인데 바로 저희를 알아보시면서 맞아요. 어나이 친구들 잘 알지 맨날 보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 얘기 첫 하자마자 마디가 자기는 좀 작게 웃어 내가 깜짝 놀래 네? 시끄러워가지고 네 이랬더니 그 이제 김세환 선생님이 그 어쩜이랑 어탐을 둘다 보시는데 맨날 가족들 이제 잘때 혼자서 이어폰 끼고 노이즈 캔슬링으로 심지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명호 씨가 웃는 소리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스피커로 들을 때는 잘 체감이 안 돼도 이어폰으로 들으면 이게 그렇죠. 굉장히 그냥 강하게 빡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고 웃음 좀 작게 웃으라고 네, 그래서 웃는 걸 조금 자제를 해볼까? 아마 안될 거예요. 아 꼴뱅이 싫어 그냥 웃어. 그래서 세한 쌤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김 선생님 그 기타가 가래채역이더라고요. 아, 혹시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 G A 그렇죠. L E C E H K 이게 이제 가래채. 브랜드 오디토리움 리미티드 에디션 CE가 컷어웨이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하와이언 코어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길어. 그지. 그래서 가래채역 우리가 주셨는데 그거를 선생님 이거 콜트 기타 중에 되게 좋은 건데 아 이것도 가래채역이잖아 이거 저희가 자기들 리뷰 보고 샀다고 9.5준거 아니냐고 그래서 선생님 이제 너무 기타에 관심도 많고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와이언 코어 뭐 이거 뭐 맞아요. 하와이 어느 뭐 어디서 나오고, 빅아일랜드에서 뭐 나오는 게 어떻게 좋고 막 잘하고, 왜 좋고 막 이런 거막 저희한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설명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어탐은 뭐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모시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어쩌면 한번 나중에 모실 예정이니까 네. 나중에 여러분들 김세한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어쩜 채널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 그렇게 저희가 여러 그 공연들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공연 소식이 하나 더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또 좋아하시는 성하. 네, 정성화 씨와 정성아 씨. 함께.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슈퍼밴드 나왔던 영소. 영소. 네, 굉장히 김영소. 테크닉이 테크니션이죠, 뛰어난 둘 다. 네, 최고의 네. 테크니션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연말에 함춘호 도장깨기라는 컨셉으로 춘호쌤은 못 치는 거 우리가 친다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 그런 그래서 사실 개념으로. 저는 여기에 겸상할 지금 그게 아닌데 나는 왜 어쩌다 같이 하게 됐는지.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29일 날 아마 공연하게 될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명호 씨는 좀 작게 웃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실 만한 아, 브랜드를 가지고 그럼요. 왔어요. 이거 관심도 많고 요새 문의도 많아가지고 저희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네. 버즈비에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최근에 그 적재님이 그 그렇죠. 본인 유튜브에서 어쿠스틱 기타 소개 영상에서 이 브랜드를 한번 들고 나와가지고 더 많이 회자가 되고 더큰 인기를 얻게 된 브랜드입니다. 이스트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흔히 별명 동남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이스트. 맨에서 동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킹스맨이라고 뭐 왕남이 이런 것도 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스트맨 동남입니다. 이왜 동남인지 제가 봤는데 그 애초에 설립자가 중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룻을 전공을 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플룻을 전공을 한첸 니라는 이 설립자가
베이징 출신이에요. 이분이 처음으로 차린 업체가 이제 이스트만 스트링스인데 왜 플루트 하시는 분이 스트링 업체를 차렸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스트링 업체를 차려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고 지금의 이스트만이 되었다는. 그래서 아마 동쪽에서 온 남자 이렇게 해서 이스트만이 된 게 아닐까요? 그런 거 네, 같네요. 첸니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출신의 플루티스트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만 기타는 사실 아름아름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었는데 마틴이랑 비교가 자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100m 마틴, 10m 맞아요. 마틴.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마틴이랑 비교가 많이 되고 근데 마틴뿐만이 아니고 그 깁슨과 그렇죠. 그 테일러 같은 스타일들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퀄리티도 좋아요. 이게 저희가 그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뭔가 좀 반가운 브랜드인 게 그냥 단순히 하이엔드 최근에 뭐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런 건 사실 소개해드려도 아 저런 브랜드가 있구나 하고 실제 그렇죠. 구매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쉽지가 우와, 않잖아요. 소리 좋다. 와, 뭐 네. 구더리다. 와, 네. 뭐 무슨 뭐 콜링스다. 이랬는데 네. 뭐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 이스트만 같은 경우 이제 100만 원 언더에도 좋은 네. 기타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로 비싼 모델들이 한 4,500 정도 네. 수준이니까 한 100만 원 언저리 한 그쵸. 8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그 정도까지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야마부터 후루쿠까지를 약간 사가, 그 요기를 아우르는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아까 보자마자 야 이거 야마랑 후루쿠 긴장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딱 가격 대비 아주 포지셔닝이 굉장히 적절한 그런 브랜드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E1 OM 할 거고요. 첫 시간 E1 OM 그리고 다음 시간에 E8, E8입니다. E8 OM 그리고 TC. TC부터는 좀 더 비싸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E10하고 E20가 있는데 E10하고 E20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델들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깁슨 스타일의 그 더블 오바디는 그 적재님이 이제 사용을 했던 기타가 더블 OOSS라는 모델인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깁슨 스타일 가지고 올 때 해볼 거고요. 오늘은 마틴 스타일이라고 마틴 스타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84만 8천 원짜리에서부터 200만 원대 초반까지 기타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볼 거고요. 이게 지금 E1OM입니다. 이게 E10M이라고 지금 잘못 읽기가 되게 쉽게 되어 있는데 그럼 맞아요. E1의 OM입니다. OM 바디예요. 오케스트라 모델. 띄어쓰기 좀 해주지. 그지 띄어쓰기를 하던가 여기 중간에 뭐 대시를 좀 넣어주거나 그렇죠. 하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좀 헷갈립니다. 올솔이에요. 올솔. 올솔입니다. 80만 원대의 올솔. 괜찮죠? 이게 또 그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자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생산도 좀 더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생산 관리가 좀 더 용이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중국에서 만든 다른 기타랑은 다르다. 여기는 그렇죠. 우리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공장이다. 우리 공장이다. 네. 거기에 대한 좀 공장 부심이 좀 있더라고요. 이원 네. OM 모델 84만 8천 원, Made in China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1.85. 두께는 101mm, 구프레트 이뚤레 77mm로 딱 그냥 OM 바디 아주 일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모델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측후판에는 솔리드 샤펠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니쉬는 탑에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백핸사이드는 사틴이고요. 4개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4개입니다. 헤드머신에 빈티지 오픈 기어 1171 모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44.5mm, 지판은 에보니의 스케일 길이가 632mm입니다. 632mm, 24.9인치. 굉장히 특이하죠. 25도 아니고 24.9는 처음 보네요. 브릿지 에보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케일을 보면은 다른 타 브랜드들도 다 25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스트만만 OM 바디가 전부 다 24.9로 이렇게 제작된 거를 봐서 좀 더 이제 그 연주의 컴팩트하게. 편의성 약간 쇼 스케일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D 한번 가볼게요. 사운드가 되게 포근하고 그렇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네. 뭐랄까 마호가니 같은 성향이 약간 있죠. 이게 지금 샤펠레인데 마호가니적인 느낌이 꽤 많이 묻어나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뭐 약간 시골 느낌은 아니고 네, 그런 잘 느낌은 지은 아니에요. 시골이 있긴 하지만 잘 지은 양옥집의 온돌방 느낌. 따뜻한 느낌.
아, 그게 웃으면 안 돼. 태연 쌤이 뭐라 하신다 또. 좋아요. 그럼 E 한번 가볼게요. 개발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계속 들어도 피곤해지지 않는 소리. 네, 그런 사운드죠. 네, 전반적으로 괜찮죠? 사운드가 그 EQ 대역대가 이렇게 좀 가운데가 빵실하게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된 느낌. 그렇다고 뭐 하이가 없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편안합니다 소리가.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제가 지두타년인데. 여느 그 기타랑 다르게 약간 뭐랄까 피크를 좀 타죠. 지금 훨씬 따뜻하게 들려요. 소리 진짜 몽글몽글하다. 비교 잠깐 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손이에요 손. 차이가 많이 나. 손이랑 피크랑. 다시 손. 피크 치다가 일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런 손맛을 살리기에 굉장히 적절한 맞아요. 그런 기타인 것 같아요. 좀 따뜻한 감성에 손맛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지 뭐 가격대도 이게 뭐 100만 원 언더이기도 하고 소리 자체가 뭐 굉장히 뭐 배음이 많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레코딩용 기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소리가 좀 덜 시원하게 느껴질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100만 원 언더에서 약간 좀 따뜻한 감성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 위쪽에 좀 가격대가 높은 기타들이 좀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되게 그 사운드 자체가 디테일하고 배음도 많은 상태에서 하이 대역이 이런 느낌으로 따뜻하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맞아요. 하나 추가로 갖고 있기 진짜 좋은 기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적재 유튜브에서도 이제 적재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이 장르에는 진짜 이 기타만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 원래 찬혁 씨 거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찬혁 기타가 그거였대요. 같은 거 이스트만 기타였는데 그걸로 녹음하고 마음에 들었고 당장 다음날 구매를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좀 장르적으로 특화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메인으로 한 대 딱 놓고 뭐 만능으로 쓰기에는 조금 사운드가 어느 한쪽에 장르 좀 국한된 느낌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서브템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게 날코여가지고 더 들을 게 없군요. 네, 들을 게 별로 없거든요. 좋아요 이런 느낌도. 소리 이쁘죠? 그죠? 네, 이런 거. 네,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지금 기타 듀오로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연습해야 돼요. 네, 곧 저희가 앨범 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모드로 주신 건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따뜻하니까 새벽 산책 같은 저희 이제 1월 달에 판매가 될 겁니다. 네. 네. 새벽 산책 들려 드릴게요. 드디어 나오는군요. 새벽 산책 하도 이제 그 어쩜에서 시연용으로 많이 쓰셔 가지고 밑에 댓글로 새벽 산책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계속 댓글 달아 주세요. 여러분 이제 곧 네. 나옵니다.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왔고요. 명호 씨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어탐에서 이제 이스템을 만나게 돼서 만나서 반갑고요.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에 그 올솔이 있다라는 거, 80만 원대에 올솔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올솔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따뜻한 감성이 상당히 이스트만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몽글몽글, 약간 몽실몽실, 따뜻한 그런 감성. 그래서 저는 온쿠스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새로운 장르 온쿠스틱. 온쿠스틱.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3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72.5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스타트를 한번 끊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확 올려볼게요. E1에서 E8으로 합니다. 8이에요. 8. E8OM의 TC인데 요 이제 TC가 Thermocured라는 그 스펙인데 요게 뭔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기타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만이었고요. 4시간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